낯선 곳을 여행할 때 혼자 둘러보는 것하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할수 있겠거든요. 과연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이분 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애인 아, 아닙니까? 애인이요. 애인은 아닙니다. 애인은 에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 정답 알고 있는데 용석 씨 놀려주려고 한 말입니다.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 네, 맞죠? 맞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관람하게 되면요. 아, 이곳에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체로도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분이요.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양양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양양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인공을 만나러 양양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호준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해오름의 고장 양양입니다. 이 양양에서 대표적인 명소도 둘러보고요. 또 이곳에 대해 자세하게 맛깔나게 소개해 주실 분을 제가 만나러 왔는데요. 혼자 왔을 때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정년 퇴직 후 관광객들에겐 재밌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또 지역의 명소를 찍는 사진 작가로 활동하며 자칭, 타칭, 양양 전문가로 활동 중인 양양 사랑꾼 김홍배 씨를 만나봅니다. 여기 주인공이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너무 춥고 파도 많이 불고 배고파요. 저분 아닐까요? 혹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소개합니다. 양양군에서 활동 중인 김홍배 문화관광 해설사.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아니, 여긴 하주대 가는 길 아닌가요? 하주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슬픈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네. 신라 초에 하씨문중과 조씨문 중에 두 문중이 있었습니다. 그 문중에서 두 자제들이 열렬히 사랑을 했으나 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서 네. 둘이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 해요. 어머.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하조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양양군의 최고 절경을 자랑하는 하조대. 둘러만 봐도 속이 뻥 뚫릴 듯한 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전설까지 듣고 나니 새삼 더 풍경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다의 경치를 부러운다 해서 차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 그리는 것보다도 직접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동해바다에. 완전 액자 이렇게 네, 딱 껴놓고 액자에서 오는 싶어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또 등대가 보이고. 네. 주인공에게만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이거 하제대는 송림도 우거지지만 각종 바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생명력 있고 네. 예민한 이야기가 숨어들었는데 한번 들어보러 가시겠습니까? 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나무가 약간 이 아래쪽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맞닿잖아요. 오, 네네. 연리근이라 그래요. 어머. 그래서 우리 이거 하조대 여기는 청춘 남녀들이 아주 사랑의 언약식 장소로 아주 유명하기도 해요. 보통 어떻게 언약을 언약을 할까요? 할 때는 여기 이제 두 남녀가 이렇게 앉아서 네. 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두 분이 또렷하게 맞았을 때 아주 오랜 행복한 삶을 산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선생님 좀 풍채가 크신 분이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자친구는 네. 큰더 건장한 청년을 얻으셔야 될것 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조대는 기암괴석으로도 무척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바로 하조대 기암괴석이 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 바위 지금 가운데 지금 쭉 내려다보면 네. 마치 용이 네. 뿔이 이렇게 돋아오르듯 한 지금 저 파도 치는 저 부분 아, 네네. 길게 캐지고 네네. 용의 수염이 혹시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빨간색이요? 아, 지금 이렇게 하얗게 파도가 치니까 흰색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게 일명 용바위입니다. 아. 용의 모습을 한듯
두바이적으로 쭉 보면 네. 아, 뒤에 가위 보면 이렇게 네. 기도하는 합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일명 저걸 이제 조폭 바이라네 조폭. 이 조폭이요? 네. 조폭이 네. 이거 하조대에 와서 개가 천선하려고 네. 용왕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물론 제가 지었죠. 청산유수. 그의 입을 통해 듣는 하조대는 기존에 알고 있던 모습보다 훨씬 풍부하고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재밌게 설명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죠. 지금 보시는 뒤에 네. 바위가 일명 연인바위라 그래요. 바위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 하조대가 연인의 사랑의 언약 장소라고 했잖아요. 네. 유명한 또 사랑과 조당의 이야기가 있듯이 그 두 분이 마치 바위로 환생한 듯이 네. 두 연인이 이렇게 어? 끌어안고 포옹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한 연인 바위가 뒤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다 보시면은 마치 호랑이가 네. 입을 탁 벌린 듯한 일명 호구 바위가 있습니다. 호랑이 입에 저기에 원래는 송곳니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저 송곳니를 만지면 아들을 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그 어떤 분이, 어떤 또? 분이 또 끊어갔대요. 아 진짜요? 아들을 낳긴 낳는데 네. 이 재밌는 이야기는 모두 김홍배 해설사의 상상력에서 피어났습니다. 아, 스토리텔링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바위가 많죠. 네. 바위들에게 하나하나의 생명을 부여하고 스토리를 개발해서 네. 앞으로 우리 양양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 바위가 어떻게 네.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렇게도 굉장한 상상력으로 정말 또 특별한 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협회 회원들이 전원 모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도 네. 해설사 스토리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취미로 사진을 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일명 이제 작가의 혼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하나 그 사진을 찍기에 대해서 거기 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바위를 여기에 하조대에는 많은 기암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알차고 재미난 이야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보통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역사적인 사료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관광객들은 보다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착안해 직접 스토리를 짜게 됐다고.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하늘 스카이워크 가는 하조대 네. 둘레길이에요. 약 아. 500m에 걸쳐서 이렇게 펜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관광객들이 아주 걷기 아주 좋은 길이에요. 아.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뭐 공룡의 이름 혹시 아세요? 거대한 공룡 이름이? 거대한 헤라, 공룡. 헤라티우스인가 뭐 하는 거대한 공룡. 그저 멋지고 웅장한 바위로만 보았던 것이 재밌는 스토리가 입혀지니 기억에도 남고 더욱 의미가 있네요. 이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타이타닉에 이렇게. 타이타닉. 여러분들 여기 꼭 오셔서 이렇게 인생샷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 바빠진 주인공. 그가 산다는 마을로 가봤는데요.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표고버섯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한겨울에도 버거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먹어만 봤는데 네. 나는 건 처음 보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따다다단따 따다다단 와 버거가 버섯이 얼마나 이렇게 한기가 다른 데보다 네. 겨울철이어서 그런데 어머 이거 자랐다. 네. 어머 남은 줄 알았어요. 마을에 워낙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마을 일에도 무척 적극적이라는 김홍배 씨. 그의 양양 사랑은 요즘 말로 찐입니다. 찐. 그럼 선생님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는 여기 귀촌했습니다. 아... 군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네. 여기 양양이 좋아서 네. 여기로 이제 귀촌 와서 특히 여기 마을. 우리 마을 이름이 물감리입니다. 네. 우리 마을 물감리에서는 새농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보신 들기름 공장하고 또 여기 표고버섯 공장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고 네. 판매까지 오. 직접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을에서 우리 이제 마을의 개발위원회 한 명입니다. 제가 개발 한 명으로서 우리 마을에 그 사업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자. 네. 은퇴 후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주인공. 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김홍배 해설사. 그의 인생에 은퇴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양양의 멋진 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제 다음 여행지는요. 네. 양양 하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그 기암괴석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심어주셔서 직접 가서 보면요. 더 재미있고 좀 신비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가실 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양양 여행은요.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김홍배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평생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복무하시다가 네. 지금 양양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진 작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이 어르신들의 그 장수 사진을 찍는 좋은 활동도 겸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맞습니다. 살아가고 계신데요. 그 열정 변치 마시고 또 양양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마시고요. 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